네, 8월 14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맥이 좀 빠졌었는데 네. 어제 오늘 반등하니까 좀 어깨에 네. 좀 힘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올라야 불과해졌습니다. 네. 불과해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실 이번주에 반등이 좀 있을 거라고는 네. 했는데 생각을 했지만 월요일서부터 월화 네. 계속 이렇게 네. 반등이 있을, 그러니까 있어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안심하게 되는 상황 같아요. 네. 확실히 좀 빨간색 보이니까 또 주식이 쉬워 보이고 또 무한히 올라갈 것 같고 일정 부분 반등하면 이제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어렵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예, 다행히 지난주에 이제 좀 반대매매 이야기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서 기사들을 검색해봤는데 반대매매에 대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역대 최대의 기사 이제 반대매매들이 나오고 있고 나왔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분봉 말씀드리면서 반대매매 나오는 이제 분봉 거래량들이 뭔지도 말씀드렸었고 쭉 이제 종목들 제가 보시면 이제 분봉에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분봉에서 쾅쾅이라는 이제 말로 설명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이번 주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긴 했어요. 희한하게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또 수도 없이 또 당해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저는 이제 머리로는 좀 아니까 심리적으로는 힘들어도 여전히 힘들어도 이 구간만 버티면 조금 다시 좀 웃는 날은 온다. 그랬던 건데 일단은 반등 나왔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한번 위에서 휩쓸려서 그리고 또 어제 LG화학 이제 그 리콜 사태 나오면서 조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가슴 아픈 일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조금 소위 말하는 조금 스크래치가 좀 났죠. 났는데 다행히 삼성전자가 또 좋은 기사 내면서 또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약간 변동성이 되게 굉장히 좀 심했던 날 중에 오후들 날 중에 하나고요. 뭐 테이퍼링 관련 이슈는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해 보시죠. 네. 일단 우리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더 먼저 네. 할게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어쨌건 테이퍼링에 대한 그렇죠. 불안감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네. 거니까 그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잭슨홀 미팅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너무나 알려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뭐 영향이 있겠냐 별 얘기가 나오겠냐 그렇죠. 9월 달에 나오겠지 그렇죠. 이렇게 보기는 그렇죠. 하는데 7월 달에 이미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테이퍼링 다 할 거 알고 이미 몇 번 겪었고 그리고 테이퍼링 하고 나서는 올랐지 않냐라는 근거를 말씀드려 하셨었죠. 근데 저는 테이퍼링 이슈 나오면 한 번은 얻어맞는다. 그래서 제가 7월 말 시황 때 30% 정도 현금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일단 이번에도 뭐 좀 아직 반등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한번 그 이슈로 인해서 하락은 좀 나왔죠. 나오다가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다르지 않았고 이 이슈는 어쨌든 그동안 풀어져 있던 유동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정책 방향이라던가 그다음에 금리라던가 수급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한 조금씩은 다 건드리는 재료잖아요. 테이퍼링 자체가. 이게 미국하고 DM 시장이랑 EM 시장은 확실하게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진 않았는데 한국만 왜 빠져라고 보시기에는 한국 시장과 중간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 시장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사실 미국 시장은 어제 나스닥도 또 신고가를 갔잖아요. 강하게 올랐어요. 강하게. 결국은 이게 미국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주식하시려면 미국 하시는 게 맞고 조금 욕심을 내셔서 조금 좀 이렇게 매매에 있어서 조금 기술을 좀 발휘해야 될 시장은 확실히 한국 시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변동성이 네, 심하니까. 변동성이 심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어쨌든 이번 주에 다가왔고 이제 이번에 온라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지. 여기서 엄청난 거를 발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소멸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영향 이제 좀 한번 심리적으로 또는 수급적으로 이제 리밸런싱도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외국인들이 뭐 테이퍼링 어쨌든 이 변수 가지고 EM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했고 한국이 지금 7월 최근 3개월 동안 12조 정도 팔은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선물도 좀 많이 팔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밸런싱 작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이제 그리고 나면 이 다음부터는 과연 어떻게 색깔이 바뀌느냐 시장의 결이 바뀌느냐. 근데 사실 시장이 여기서 결이 바뀐다라고 하면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예요? 컨택트 주식밖에 없다고 봐요. 아, 여기서 바뀐다고 하면. 하긴 사실 지금 또 코로나 위드 해가지고. 네. 아침에 오늘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기사 나오면서 서렁처럼 그랬더니 이제 바로 우리 애증이 하이트실러가 반등을 했고 이제 변수였는데 이제 결국은 끌어안고 간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고 지금 당장은 좀 쪼이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관련 기사가 나오니까 바로 주가가 반응하는 거 보면 오늘 하이트진로뿐만 아니라 항공 주식도 반등했고 항공주 엄청 네. 불뿜었죠. 그다음에 CJ, CGV 같은 것들 그다음에 호텔신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택트 주식들이 오늘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이런 쪽이 분명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작년 말 올 초에 컨택트 주식들 올라갔었던 때처럼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갈 시점이었는데 변이라는 게 변수가 등장해서 그게 좀 시장의 주가의 훼손을 갖고 왔었는데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기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 뭐 지금 하이트진로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놀자 주식들 그다음에 컨택트 주식들은 여전히 지금 한번 쓸려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V자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매물벽들이 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시장이 조금 델타 변이가 잦아들고 위드 코로나 간다라고 하면 물론 위드 코로나 전제 조건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나오려면 경구 치료제가 뭔가 보여줘야 된다 생각해요. 작년 말에 백신이 나와서 관련 주식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컨택트 주식이 올라갔다고 하면 지금 슬슬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게 머크에서 하고 있는 뭐 경구 치료제 그게 가장 빠른데 그런 부분들 이제 국내 제약사들도 있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부강약품도 경구 치료제 이슈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감기약 사 먹듯이 타이레놀 가서 약국에서 사서 그냥 종합감기약 하나 주세요라고 사 먹듯이 그럴 정도의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좀 확실히 좀 많이 영향도 없어질 거고 증시는 먼저 선 반영해서 옛날 증시 스타일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관련 컨택트 주식들은 조금 지금보다는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보다 한 6개월 정도, 한 7, 8개월 정도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사실 올 연말쯤 되면 컨택트 주식들이 좀 어느 정도 화이트 진로뿐만 아니라 다 올라와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변이라는 게 등장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아직도 변수는 남아있는 거죠. 그치, 우리가 또 생각지 못한 또 뭔가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뭐 람다니 그렇죠. 뭐 많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변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수 가져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종국에는 코로나는 잡힌다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지금 매매 저는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신 분들 많던데 잡힌다라고 하면 관련 주식들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올라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뭐죠? 9월인가? 그 정부 목표는 70% 네. 접종. 네. 추석 전까지. 그게 되면은 뭐 위드 코로나 네. 뭐 9월 말 10월 있으니까. 초부터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 이후서부터는 뭔가 좀 달라지는 그렇죠. 네. 뭔가 그림이 나올 것 맞습니다. 같다는 네. 기대감도 주는데 지금 먼저 위드 코로나 했던 영국하고 싱가포르 그 상황을 다룬 신문 기사를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큰 어떤 차이 없이 경제 성장은 괜찮아지고 네 지금 뭐 지표들도 뭐 나쁘지 않고 근데 중국 통계를 믿을 수는 없지만 중국은 뭐 제로 확진자가 제로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일단은 좀 네 나온 지표만 보고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테이퍼링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별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네. 그럼 그 잭슨홀 미팅이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 그러면은 다시 이 우리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쑥 들어가면서 이제 시장으로 관심이 쏠리겠죠. 네. 그러다 이제 9월 FOMC 회의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럼 또 금리 인상에 대한 한 언제서부터 다시 FOMC 회의 걱정을 하면서 또 테이퍼링 이슈가 이거는 될까요? 저는 금리 인상을 실제로 할 때까지는요. 계속 가져가야 되는 변수라고 보고. 변수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그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 어제도 갑자기 뭐 테이퍼링 이슈 완화된다는 이슈로 올랐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지난주는 총재. 네, 갑자기 또 테이퍼링 이슈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완전 변덕쟁이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변동성으로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저는 가져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현금 한 30%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 주식이 100%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종목 중에서 조금 슈팅이 나왔다라고 하면 팔고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막상
그럼 9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어요. 언제 하겠다. 뭐 네. 지금 11월 달 얘기도 나오고 뭐 네. 그러긴 하던데. 그렇게 되면 시장은 급락할 것이냐 혹은 아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정말 안정적인 네. 상승 반등의 어떤 시기가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참 논란이 많거든요. 네. 당분간은 저는 반등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가능하다고 봐요. 32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투자 발표하면서 막판에 3% 올리면서 지수도 많이 땡겨 올렸는데 오늘 종가로 3140 정도 됩니다. 3200포인트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 한 1.5% 정도 더, 1.5 정도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추 한 8만원 정도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고기가 좀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그렇고. 그 10만 전자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네. 주식을 샀지, 네. 8만원 목표 회복하는 거 기대하고 산 네.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따가, 우리 삼성전자 오늘 투자 발표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반등하면 여전히 저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네, 그거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다른 게 더 좋은 게 많다. 네, 다른 기대 수익이 높은 게 더 많다의 개념입니다. 장기 투자로는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오늘 뉴스가 아주 획기적인 뉴스고 우리가 한번 겪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뭐 이따 하지 말고 지금 하죠. 지금 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삼성전자.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240조? 네. 240조를 3년 동안 보통 이렇게 투자를 네. 하겠다. 엄청난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게 이런 투자에 대한 그렇죠. 발표를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이재용 효과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그럼 앞으로 상승할 일만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도 많이 있으시고 다 다르시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우리가 경험했던 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기사라기보다 이게 삼성전자 홈페이지거든요. 네. 보시면 2018년 8월 달입니다. 네. 그때도 180조 투자, 4만 명 채용이죠. 아, 지금 240조 투자, 네. 4만 명 채용 네. 똑같네. 똑같죠. 근데 그때는 이제 180조였어요. 8월이었고 근데 어떤 데 투자한다라고 보면 여기 나와있죠. 뻔하겠죠. AI, 5G, 바이오 사업.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슷하네. 지금 비슷해요. 네. 당연히 뭐 데이터 반도체 투자는 당연한 거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나온 게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1위다. 요게 조금 이제 그때랑 다른 것들인 거고 시스템 반도체 1위가 네, 그렇죠?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단 공정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치고 나가겠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부분 투자 강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내용일 거고 뭐 AI 똑같이 그대로 들어왔고 5G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2018년 삼성전자를 보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또 여기서 나오네요. 2018년이 삼성전자 영업이익 최대치를 달성했던 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지금 직전에. 근데 주가를 보시면 이미 선반영에서 올랐다가 하락하는 구간이었던 거죠.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 8월달 주봉으로 보면 요때 발표한 거거든요. 이때. 네, 이때잖아요. 이때. 딱 이때네요. 진짜 이때. 발표하고 나서 한 2주 올랐다가 장기 이평선 맞고 더 밀렸죠. 근데 이때는 이 투자에 대한 것보다 2019년 실적에 대한 부러짐에 대한 그 우려가 더 강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기사는 좋아서 반등은 단기적으로 오겠지만 내년 일단은 당장 돈은 쓰는데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보시면 일단은 2019년도에는 올랐어요. 2019년은 오히려 실적이 더 반토막이 났는데 2018년 대비해서 오히려 주가는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올해 사상 최고치 이익 발생했고요. 근데 주가는 이미 내년 실적이 두려워서 주가는 이미 이제 조정이 들어왔고 그러면 지금 240조를 썼는데 이 돈을 이제 회수하는 구간이 지금 일단 어쨌든 돈을 쓰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전자가 버는 구간이 아니라 돈을 쓰는 구간이에요. 투자를 하는 불확실성에 투자, 네. 들어가는 네, 구간이죠. 그렇죠. 삼성전자 정직한 게 뭐냐면 2018년도에 180조 썼다면서요. 2018년도에서부터 쭉 쓰기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에 벌어들인 게 실적으로 주가로 먼저 이 올해 실적이 먼저 반영해서 작년에 이제 주식 상승률 보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갖고 더 장기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다만 내년도 실적,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이나 내년 상반기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될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고, 그렇죠.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도 올랐지만 결국은 삼성전자 돈을 쓰는 데서 수혜를 받는 쪽은 소부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소부장이 지금보다는 더 먹을 거리가 있다라. 근데 그 소부장도 우리가 디램 쪽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네. 쪽에 소부장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후공정 쪽 계속 괜찮게 본다는 보는데 오늘 보면 최근의 흐름들도 보면요.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주식이 테슬라인데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잖아요. 보면 다른 반도체 기업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고 그냥 다른 종목들을 엄청 후두둑 떨어질 때 얘는 혼자 이제 박스권을 지켜냈고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디램, 보면 네, 솔브레인 봐볼까요? 솔브레인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무너졌죠. 일단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좀 있죠. 솔브레인, 그다음에 월덱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TCK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볼게요. 그다음에 최근에 원이 QNC 이런 종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스통이라고 부르는 GST 가스통? 이런 것도 네, GST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 챙겨온 게 있는데 하나 머티리얼즈 네, 이런 것도 보면 과대 낙폭이거든요. 사실 오늘 그랬어. 근데 막판에 오르긴 했어요. 다 네, 그 기사 나오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르긴 했지만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 소부장 종목들이 더 세게 올랐거든요.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 돈을 받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돈에 대한 우리 소위가 말하는 낙수 효과들은 이쪽이 좀 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앞으로 몇 년간은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고 삼성전자 이 투자가 이제 성과를 보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그 성과가 진짜 돈이 된다는 거에 대한 아직 물음표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삼성전자라고 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실패할 생각은 안 들지만 근데 어쨌든 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일단 당장의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여전히 저는 반등 일시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보수적인 의견이다. 저는 네.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냥 뭐 안 팔아도 돼요. 안 팔아도 되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가는데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튀면요. 소부장은 더 가겠죠. 네, 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이런 뉴스 이게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거야, 네. 주가는 계속 상승할 그렇죠. 거야라는 네. 기대감을 갖는데 네. 2018년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오히려 적정 시점에서는 오히려 하락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러나 그것이 1년 후, 2년 후서부터는 다시 큰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2, 3년 후를 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뭐 아주 좋은 분할로 접근하는지 뭐냐면 그냥 심적인 안정을 주는 그래서 막연한 역시 예전에 오를 거야. 막연하게 삼성전자 오를 거야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은 오를 만한 비빌 만한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건 큰 돈을 안심하고 투자할 그렇죠. 수 있는 게 네,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막 맨날 주가 흐름 보고 막 피곤하게 이러지 않아도 그렇죠. 되는 네. 그런 성향의 분들은 정말 좋은 거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맘 나도 되겠다. 근데 이번에 그 조정 받을 때 매일 주가 가지고 막 초조해하고 네. 조급해하고 막 불안해하셨던 분들은 네.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돈을 쓰는 구간 가지고 네.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나 내년 영업이익에 대한 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어떤가를 잘 확인하고 그럼요. 예.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투자 여부를 혹은 보유 여부를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여기서 대량거래가 한번 실렸었고요. 어디? 여기서 앞에서 앞전에서 네, 한번 실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난다고 하면 지금 단기 평선 8만 원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8만 원. 네.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추세가 깨졌다가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구간인데 여기에는 이제 단기 평선, 장기 평선이 다 있는 거고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200일선을 주로 보는데 200일선도 이제 머리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한 번에 뚫으려면 뭔가 폭발적인 모멘텀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아예 저는 뚫고 뚫으면 그때 사도 된다. 아예 아예 제 생각과 다르게 8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를 확인하고 사도 된다. 저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렇죠. 몇 프로 안 먹어도 된다. 네, 프로 포기 된다. 네, 삼성전자를 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그럼요. 아니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면 몇 프로 뭐 1, 2천 원 비싸게 산다고 큰 의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관점도 있다라는 거 잘 네.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생각대로 과거의 데이터의 네. 흐름대로 또 갈지 또 다른 어떤 변수들로 또 다른 모습이 보일지는 그렇죠. 지켜봐야겠죠. 네. 그러나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한 방향으로만 믿지 말고 네. 이렇게 좀 열린 사고로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늘 기사는 어쨌든 이래저래 유의미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 네. 됐든 어쨌든 네. 네. 단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목말라든 삼성전자 주주들에게는 아, 그렇죠. 네. 가뭄 어쨌든, 끝에 담비.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이오 쪽에 역시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5% 이상 쫙 빠졌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우리 뉴스에 팔아라 이 네.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삼성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2차전지도 그렇고 확실히 조금 이제 시장의 파이는 일정한데 시장 수급 파이는 일정한데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주지 않는 구간에서 오늘 확실히 치고 올라온 섹터들이 있었잖아요. 제약바이오 일부 제약바이오들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윗돌에 있는 거 빼가지고 아랫돌로 끼워넣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인가요? 몇 번 이제 방송에 이제 지금 시장이 수급하고 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냥 수급 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시장이다. 일단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수출은 우리나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간은 맞아요. 증가율은 뭐 떨어져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근데 지금 어느 하나를 강력하게 쭉 치고 올라가는 완전 개별주 말고 뭔가 지수를 핸들링해가 쭉 치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이제 피크아웃 논란 우려도 있고 금리 인상 우려도 있고 테이퍼링 우려도 있다 보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지르지 못하는 거죠. 팔기는 팔았지만 이제 비워는 냈는데 뭘 다시 채워서 지를까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나마 이제 많이 떨어진 거 위쪽에 찾아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올라갈 섹터 하나가 이제 그쪽밖에. 어디? 그냥 위드 코로나 관련 컨택트. 컨택트. 네. 제자리를 원래 찾아갔어야 됐는데 변수 때문에 딜레이가 나온 거니까 딜레이에 대한 이제 정상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현금 30%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자라고 네. 얘기했던 네. 거고 그럼 이 30%를 지금 이야기한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컨택트 주들의 주식을 네. 사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30%를 네. 여기에다 써야 된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주식들이 지금 다 역배열 상태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우리가 차트상으로는 투자하면 안 되는 모습들이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길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된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쌀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위에 저항들이 물량이 많이 있으니까 이 섹터 역시 무조건 좋게 볼 건 아니고 올라가면 또 저항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0%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다가 좀 오른다 이제 좀 수익 실현 일정 부분 하면서 그다음에 양봉에서는 좀 팔고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좀 팔아도 된다라고 봐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올라온 애들은 그리고 좀 이제 음봉에서는 좀 사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저항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단 우리 이평선 가운데서 맨 아래쪽에 있는 그것이 뭐 121선이 됐든 61선이 네. 됐든 21선이 됐든 맨 아래쪽 그러니까 바로 머리 위에 우리 그래프 머리 위에 있는 양봉 네. 그 봉 위에 네. 있는 그거를 가장 처음 저항대로 보고 그게 닿는 그 지점에서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단기 저항은 어쨌든 그러니까 5일선이나 우리가 5일선이나 11선 정도는 언제든지 그 순간에 심리에 의해서 뒤바뀔 수 있다고 봐요. 페이크도 많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휩소라고 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휩소라는 말을 이제 조금 이제 쓰셔야 됩니다. 이제 아니 말만 쓰면 뭐해? 그 말을 쓰는 그 적절하게 실력이 있어요. 네. 어쨌든 페이크라는 표현이긴 한데 이제 휩소에 안 당하기 위해서 이제 5일선이 11선은 휩소가 많아요. 어쨌든 네. 속임수가 많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 21선은 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61선을 중요하게 보는 거는 분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60일선하고 120일선 정도는 한번 닿으면 좀 이제 한번 착신을 해도 된다. 아,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60일선과 120일선 네. 중장기선을. 네. 그렇습니다. 지금 21선 정도까지는 워낙에 변수는 좀 많아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센 놈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단기 트레이딩은 사실 역별에서 하시는 거는 좀 비추천드려요, 사실. 이건 오히려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고. 아니면 아예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사실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그랬는데 아예 역별을 하려면 확 밀려서 이제 리바운딩 하는 구간을 먹는 이제 수익을 내는 구간이고요. 우리가 트레이딩에 대해서 성공률을 올리려면 결국 정배열 구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차라리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을 차라리 매매를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예시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차트에 띄어져 있길래 그런 거고 테스나 이런 것들을 차라리 단기 매매를 하셔도 정배열 이평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위해서 매매를 단기 매매를 하셔도 하는 거지 역별 상태에서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위드 코로나 화두와 연결되는 컨택트 주들 가운데서 좀 탑픽으로 보는 게 있다면 어디가 있어요? 저는 한국주 화이트진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화이트진로는 지금 그때 제가 최악인 주식일 때 사야 되는 최악 업종일 때 사야 되는 주식이 대표적인 게 이쪽인 것 같아요. 화이트진로도 그렇고 차트를 봐볼까요?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다행히도 이제 되돌림하는 반등이 좀 나왔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분봉 보면 아마 투매가 있었을 거예요. 보시면 딱 보시면 나오죠. 이게 딱 이 투매들. 참다 이제 신경질적으로 던지는 투매들입니다. 이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지. 목요일 금요일.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보시다가 저런 이제 그 신경질이 가득 섞인 호가에 그냥 옛날에 뭐 신중하게 매도를 하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왜냐면 매달 때 분할해서 조금씩 좋은 가격에 느낌이 팔려고. 있었다면 이때들의 호가 매매 뭐 직장인 투자자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호가창을 보실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장 마감하고 집에 직장인 투자자분들이라도 장 마감하고 집에 와서는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시는데 시장이 많이 빠졌다. 근데 그 종목들의 호가 이제 분봉을 봤더니 막 그냥 갑자기 훅 빠지는 거래 팍팍 터지는 것들은 저거는 정말로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거나 아니면 그냥 신경질적으로 에이 몰라 하고 집어 던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반등이 나와요 대부분. 근데 오늘 어제 오늘 반등 세게 나왔던 것들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고요. 이제 기사 동반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말씀하셨던 것들 화이트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도 오늘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제주항공도 올라왔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장기 이평이 닿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끊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다음에 CGV도 오늘 올랐는데 딱 대부분들이 다 장기평에 걸리고 끝났어요. 가끔 저 이제 다시 이제 하락한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눌릴 환경이 많죠. 네. CGV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봐볼까요? 대한항공도 얘도 딱 물려서 끝났고 그다음에 호텔신라. 아,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상당히 강했어요. 호텔신라도 얘네 호텔신라는 좀 덜 올랐네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오 얘는 완전히 뚫어버렸는데 완전히 그냥 독자 노선으로 갔었네요. 제가 안 보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거의 한 9.몇 프로 올랐는데 9.8%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좀 약간 다르게 핸들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많이 밀렸던 종목들 위주로는 지금은 특히 이제 7월달 8월달 약했던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은 매매도 좀 충분히 해볼 만한 관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 컨택트 관련주들 보면은 어쨌건 낙폭과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낙폭한 그 네. 폭락한 그 주식들 이격이 벌어진 네. 그 주식들에 투자를 하자. 네,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소부장. 아, 삼성. 네, 소부장 관련. 소부장. 네, 걔네들은 이제 시스템 투자. 반도체죠. 네,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냥 반도체 관련 주식들, 삼성전자 관련 주 치면 나오는 종목들 있죠. 네. 그리고 8월 달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솔브레인, 월덱스, TCK, 뭐 원익QNC, GST 뭐 이런 종목들.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다 조금만 쳐 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가능해 보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켠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코로나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인데 이거는 조금 여전히 조금 저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생각 중장기적으로 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거나 아니면 올라가면 매도했다가 또 밑에 사거나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이 네. 오른 주식들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오늘 조금 스크래치가 났죠. 어제 LG 화학이 이제 그 10% 넘게 또 하락해가지고 네. LG 화학이 그게 뭐야 리콜 이슈가 붙으면서 좀 밀렸죠. LG 화학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 썩 좋은 모습이 그려질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물량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량 거래도 실리고 어쨌든 지금 2차 전지는 대형주 중에서는 SDI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여전히 SDI가 최고인 것 같고 오늘 좀 빠진 모습인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윗돌에서 빠는 좀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것도 어떤 삼성전자 그 어떤 대규모 발표 때문일까요? 뉴스에 팔아라. 근데 뭐 막판에 들었던 뉴스는 뭐 2차 전지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 240조 안에 그런 이슈인 것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면 뭐 4조 원 미국 투자 뭐 이런 저런 네.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만약에 그냥 SDI가 오늘 버텼다라고 하면 좀 약간 독자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는 지금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우리가 좀 또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2차 전지 주식들은 우리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장할 거다. 그렇지. 근데, 시장은 커질 거니까. 그렇죠. 시장은 커질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분명히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다음에 어제 LG화학 리콜 사태를 보면 한국의 2차 전지 주식들 불패 신화가 또 조금 이제 깨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게 그거죠. 시장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장이면 그렇죠.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제까지 팔아놓은 것들에 네. 대한 리콜이 자꾸 들어오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2차 전지를 장기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인데 현금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은 천천히 보셔도 됐다. 일단은 노이즈가 나온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된다. 이 뉴스가 네. 어느 정도 가라앉고 그렇죠. 부정적인 이슈가 네. 가라앉았을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빠져나온 자금을 흡수할 만한 섹터 생긴 거잖아요. 네, 다른 쪽에서 삼성 그게 바로 삼성 삼성이랑 네, 그다음에 코로나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도 되고 그다음에 어제 화이자 백신 공식 승인도 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관련 주식들을 보면 이쪽에서 올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HLB도 올라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조금 그 더군다나 지금 지수가 비추세장이라고 했을 때 돈이 계속 뺑뺑뺑 도는 장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그 지금 비추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황 팀장님은 지금 우리가 보통 강세장 가운데서 어떤 횡보 구간이라고 네. 보는데 네. 그거는 동의 안 하세요? 아, 강세장 가운데서 횡보. 네, 저는 강세장 가운데서 횡보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으로 우상향 가는데. 우상향 맞죠. 네, 그럼요. 네. 저는 철저한 강세론자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하락도 먹어보자. 그런 거죠. 네. 하락할 때 저 주저렸다가 다시 사자. 쌀 때. 그런데 오늘 의외로 그 삼성바이오도 그렇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네. 여기도 좀 하락을 했단 말이죠. 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러네요. 많이 그냥 올랐네. 그냥 7년 정도일 거라 보고요. 아 그리고 지금 MSCI 편입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카카오뱅크랑 같이 이제 그 관련 수급은 이제 조금 이제 영향권을 좀 줄어든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관심 받은 이 바이오 섹터,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지금 신규 매수 구간으로 봐도 될 것이냐? 혹은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투자 그 길목 두 가지 그 섹터 여기 말고는 그냥 지켜보는 게 낫겠냐? 네, 전 지켜보는 게 낫고요. 신규로 지금 현금이 있다 종목을 줄여서 저는 차라리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하실 거면 전통 제약바이오나 항암 뭐 신약 네, 이거 네. 아니면 경구치료제 쪽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국은 코로나 판은 경구치료제가 나와야 끝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네. 경구치료제가 부강약품이 임상 이상까지 갔나요? 네. 그리고 또 있나요? 대용제약도 좀 이슈가 있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약간은 저도 조심스러워서 여건 약간 그치, 특이성이라서 왜냐면 신약은 네 제가 아직도 제대로 돼야 되는 거지.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배팅력과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들 좋은 주식들 많은데 지금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죠. 제가 뭐 여기서 나와서 종목들 그 다음에 많은 출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장에 쓸려고 할 수 있고 무조건 사서 점쟁이처럼 딱 찍고 오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대응 잘해야 되거든요. 뭐 시장이 그렇죠. 완전히 다시 코스피가 코스닥이 반토막이 났는데 뭐 이슈가 있어서 그걸 주장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추천주라고 해도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시장이 그냥 흐름이 정상적이라고 봤을 때 시장 초과 수익률이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다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점 가셔서 보시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컨택트 관련해서 네. 항공 여행주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항공주는 올랐는데 여행주들도 아마 올랐을 거예요. 네. 여행주도 한번 볼까요? 가장 우리가 컨택트 주 하면 네. 떠오르는 게 여행주하고 항공주라. 네, 하나투어가 대장인데요. 하나투어도 많이 올랐네요, 확실히. 근데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장기평선 하고 올랐는데 보시면 아직도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서의 반등이잖아요. 하락 추세 안에서의 반등이고 얘도 볼까요? 얘도 보면 분봉 보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네, 꽝. 뭐 이런 것들은 오늘 근데 전형적으로 조금은 저는 좀 줄여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반등을 했을 때 네. 오히려 매도하는. 네, 시장 전체적으로도 저는. 아, 전체적으로. 오늘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일부 몇 개 종목 빼고는 완전 시장과 상관없는 종목 빼고는 오늘 뭔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였다면 오늘은 하락 가능성이 좀 내일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보시면 오늘은 위클리 풋옵션의 비중이 좀 더 높거든요. 네, 이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별 오늘 당일 시간대별 보면 막판에 외국인들이 그 선물을 오늘 장중에 한 6천억까지 사다가 보시면 3시 넘어서까지 6천억대까지 플러스였잖아요. 네. 근데 막판에 종가 때 3,700원 줄었어요. 막판에 선물을 좀 줄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물도 줄였고 그 다음에 선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중에 샀던 거를 매도를 했고 풋도 조금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은 조금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금이 오늘 팔았다라고 하면 내일은 또 살 수 있는 구간 또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좀 디테일한 측면이기는 한데 여전히 큰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중단기 정도 중장기 관점을 봤을 때는 장기도 아니죠. 중단기 관점이라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3,200포인트까지는 가능해요. 거기가 삼성전자 8만원 터치하는 과정 지점이랑 거의 얼추 지수가 겹칠 것 같아서.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 전략을 드렸던 게 좀 극단적인 전략을 드렸어요. 아예 현금이 모르겠으면 현금을 가지고 3,000 이하가 깨지는 걸 기다리던가 아니면 3,300 넘어가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걸 기다리던가 두 개 중에 하나다. 이 구간에서 모르겠으면 그냥 쉬는 게 낫다. 아니면 이 안에서 그냥 치고받고 트레이딩 하던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진짜 전형적으로 한국 주식시장 어려운 걸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중 변동성이 한국 시장 어렵다라는 걸 증명해낸 거고요. 네, 보여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언급한 주식들을 들고 있으신 분들 혹은 다른 종목이라도 사신 분들은 뭐 잘 참고해서 내일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참 아예 떠나 있거나 주식판에 네. 흔들리지 않을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장기 투자. 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아니,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이 시세판 매일 보는 것도 사실 조금 말이 그치. 안 되는 거고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것도 사실 조금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시간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제 생각으로는 10만전자를 위한 10만전자를 위한 일부 후퇴를 했죠, 이미. 일부 후퇴를 했고, 오히려 오늘을 변수로 해서 하락보다는 이제 횡보 구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비밀 언덕이 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받는 그 다루었던 종목들 가운데서 많이 빠진 종목들 있잖아요. 네. 송원산업하고 카프로 한번 볼까요? 카프로부터 보겠습니다. 카프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 없이 밀렸기 때문에 또 오늘 어제 오늘 좀 빠르게 올라왔고요. 이제 시장에 뭐 만족하실 만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추세 안으로 회복은 빨리 회복은 했습니다. 그래서
드릴 만한 의견이 없어요. 송호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4,800원, 5,000원 뭐 이런 때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이건 송호 산업. 아, 이건 약간 카프로. 네, 카프로. 앞으로.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네, 오를 수 있다. 네, 아직까지는 추세 단기 트레이딩용 네. 종목은 아니었다. 네, 이거죠? 그렇죠. 네. 뭐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못 팔고 여기 쭉 물리신 분이라고 하면 진짜 완전 꼭지에 샀다가 지금 5,500원에 샀다라고 하면 10%, 20%, 거의 30%가 빠졌네요. 지금 되게 고통스러운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50% 올라요. 본전이니까.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거 올라가면 한번 맞았다가 내려왔다가 맞았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한번 실리는 구간이 한번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예, 3분기 실적 기대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베팅 구간이 한번 또 오겠죠. 그럼 그때 물 타야 된다? 아, 그렇죠. 네, 거래량 터지고 난 네, 다음에. 그렇죠. 네. 예. 말씀드렸지만 신흥 SEC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구간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렇지. 네. 송원산업. 송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원산업이 조금 더 난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3분기 올해 연말까지 실적 이상 없고요. 계속 얘도 그냥 치고받고 하는 구간에 들어왔죠,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경기 민감 주식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 흐름을 따라서 가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카프로 같은 거래량도 별로 없고 성원도 지금 말라있는 다 말라있는 상태잖아요,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기다려보는 구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들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포인트 모바일이나 포인트 모바일. 아, 포인트 모바일은 오늘 좀 오른 것 같은데. 네. 아니 어제 올랐고 아, 어제 오늘 올랐어요. 조금 이제 괜찮아졌고요. 이 주식도 계속 말씀드렸던 논리가 깨지지 않았어요. 실적에 대한 논리 깨지지 않고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 터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솔루엠도 오늘 솔루엠이 오늘 기사 나오면서 추세 회복을 빨리 했는데요. 이도 종목도 빠질 때 빠졌지만 이 정도 대량 거래 음봉 나왔으면요. 보시면 이날 아마 반대 매매가 나왔던 걸로 제가 추정을 해보는데 이날 10% 빠졌거든요. 아마 거의 동시효과 혹 근처에서 빠졌어요.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빠졌지만 거래량은 뭐 이거랑 이것도 10% 13% 올랐지만 이만큼은 거의 약 봉이 크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래량 이만큼 터졌고 이건 빠질 때는 이만큼 이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안 팔았다는 거가 되는 거죠. 반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들은 뭐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은 전 팔 이유가 없고 오늘도 좋은 기사 나왔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혹시나 물려도 장기 투자하면 회복할 수 있는 네. 그런 주식으로 단기 네. 트레이딩을 해야 아, 리스크를 좀 최대한 네.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아,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나마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뭐 물렸으니까 뭐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난번에 얘기했죠. 안 물리게 해주면 황 팀장이고 네. 물리면 황가. 네, 황가노. 황가노마. 그 손님 중에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뭐 이제 회장님이라고 이제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황 박사, 뭐 미스터 황 이렇게 부르고 기분 나쁘면 황가로 떨어질 때는 미스터 황 아니 뭐 이제 황 팀장 어디 갔어? 하면 소리 지르고 그러신 분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어떤 분들이 네. 댓글에 그런 걸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런 종목을 스스로 고르고 또 혹은 투자할 수 있는 네. 투자법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네. 좋겠다 물어봐줬으면 네. 지금 가능할까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또 없어요? 설마 그걸로 끝일까? 근데 그게 트레이딩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다 파생돼요. 네. 거기서 이제 일봉 주봉에서 보는 방법 그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일봉으로 들어가고 일봉을 조금 더 확대해서 분봉으로 들어가는 거지. 저는 막 예를 들어서 매매법 막 수십 가지 막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매매법 몇 개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거는 한두 가지 있는 거고 장타나 중기 투자에 있어서의 확실한 그때 말씀드렸던 무상증자 매매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라던가 뭐 신규 상장주 매매법들 정말로 이제 좀 비중 있게 실을 배팅력을 실화되는 자리에 있는 것들이 하는 종목 매매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단기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하는 거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게 거기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래량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거래량 매매법이 제 매매의 근간입니다. 네, 근간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근간이에요. 정리해서 그 다음번에 네. 또 이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도 반복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또 새로운 어떤 케이스 주식 종목들 가지고 네.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일 날 한번 더 하도록. 누반주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누반주반? 몰라요. 누반주반. 저희 와이프가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 누적 반복, 주기 반복. 그럼 무슨 누반주.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된다고 뭐든지. 아, 그렇지. 반복의 그치. 중요성. 학습할 때 이거 이제 공부하는 방법 이론인데 이제 저희 이제 자녀들 얘기 반복 이제 공부시킬 때 계속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누반주반이라고. 매법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딱 익히는 데가 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목 말고 또 다른 거래하는 종목.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 투자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또 새로운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그걸로 네. 아, 이 주식이 왜 할 만한가 이런 식으로 또 새롭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종목을 발굴하시라고.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심적으로 그러니까 솔렘 이런 거 빠지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이거는 더 사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죠. 들었고 실제로도 제 고객님들 더 샀고 그래서 저는 좀 반등 나오면 또 더 산 물량은 또 잘라내고 나올 거예요. 비중 관리랑 물량 관리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시차가 있을 거고 당연히 뭐 제가 추천했으면 뭐 당연히 뭐 2배 이렇게 갈 걸로 예상하고 하신 분들 있었고. 아 2배씩 간 일단. 2배 못 갈려는 법은 없죠. 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8월 달 시장은 유독 좀 사실 좀 어려웠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꾸 주식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 황 팀장은 저런 주식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왜 지나고 나서 떨어지면 왜 생각과는 다르게 떨어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혹은 오른다면 왜 오를까? 이렇게 자꾸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내 실력이 늘어나고 결국 내 스스로 그런 종목을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실력이 드는 그렇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발굴을 해오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어쨌든 장이 올라서 이렇게 확실히 기분 좋게 오신 장이 오르니까 좀 예, 힘은 좀 덜 들긴 하네요. 뭐 길다는 말도 안 하고 잘 대답해 주신 또 그게 그렇게 되네요. 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